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준영입니다. 자, 제가 지금 이거 말씀하기 전에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지금 비염이 조금 심해서 마스크를 끼고 이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만 양해를 좀 부탁드릴게요. 혹시 뭐 소리가 안 들리거나 아니면 코가 좀 훌쩍거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만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 자, 오늘은 S21을 제가 가져왔는데, 이거는 제가 뭐 기능이나 이런 거 설명해 드릴 게 아니라, 오늘은 여기 디팍스라는 이 케이스를 주문했어요. 근데 이제 열어보면 알수 있겠지만은 좀 예쁜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열어볼게요. 자, 그래서 땡큐라고 맨 처음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개봉을 해보겠습니다. 개봉하기 전에 뭐 구성품은 요건데, 이제 이게 조금 특이한 케이스더라고요. 그래서 이 틀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이게 있는데, 이걸 열어보면 알겠지만, 그리고 이제 요거는 좀 의외였는데, 요걸 주시더라고요. 그립톡? 예, 이게 맞나요? 예,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쓸수 있는 그립톡이라는데, 저는 몰랐는데 이걸 주시더라고요. 아마 서비스로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근데 웃긴 게좀 재밌는 얘기를 하자면은, 이제 그립톡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 뭐지? 그냥 포장지인 줄 알았어요. 있는 쿠션 역할하는 포장지였는데, 이게 이렇게 밖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의외였는데, 이건 나중에 제가 또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SB12 치우고, 디팍스 코리아라고 하네요. 그래서 저도 네이버에 광고가 떴는데, 마침 또 케이스는 많았는데 좀 특이한 케이스가 있어가지고 한번 개봉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포장지는 굉장히 좀 정성스레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뭐 땡큐 2021 디팍스 디자인 뭐 있을까, 익스페리멀 티플 뭐 이런 식으로 디팍스 코리아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주 에즈 포러스 한국 메이드 인 코리아라고 합니다. 그래서 열어볼게요. 흰 박스에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여기 이제 제 이름이 있어요. 여기 이렇게 있고, 이런 식으로. 이게 판이에요. 이게 판이고, 뭐 이런, 뭐 디자인, 뭐, 땡큐, 뭐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뭐, 기름 종이 같은 이런 필름이 있는데, 뭐 여기 보시면은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뭐 교체형, 그 다음에 스마트폰 이렇게 돼 있는데, 저는 S21을 구매했는데, 상당히 좀, 뭐랄까, 좀, 구성품이 괜찮네요. 가격은 한 3만 원 정도 구매를 했거든요. 괜찮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뭐지? 예, 설명서 같은 건가? 예, 이건 나중에 볼게요. 그래서 땡큐라고 계속 적혀 있네요.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틀이 이렇게 있고요. 이런 틀이에요. 이런 틀이 있어야 된대요. 그래서 이거는 약간 좀 부드러운 소재입니다. 이걸 잘못하면 부러질 것 같긴 한데, 실제로는 좀 부드러운 소재 같아요. 그래서 봤을 때는 이런 식으로 껴서 이런 식으로, 어이구. 이런 식으로 끼는 거라네요, 일단은. 네. 근데 상당히 두껍습니다. 이렇게만 봐도 예쁜데, 이거 예전에 아세요, 여러분들? 아이폰 4나 5때 범퍼 케이스 형식이라고 아시나요? 예. 네, 그래서 그런 형식인데, 이차 이제 빼볼게요. 빼보고, 아, 이거 떼버릴까요, 여러분? 아, 이거 어떻게든 살려놓고 있는데 좀 떼버릴까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끼는 방법이 있었는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맞춰주는데요, 처음에. 이런 식으로 맞춰주고, 이런 식인가? 이건 아닌데. 예, 네, 이런 식으로 맞춰주고, 요렇게. 이런 식으로 맞춰주고, 그리고 얘를 이런 식으로 케이스를 끼우는 형식이라는데, 제가 이제 영상을 봤거든요. 끼우는 방식이 있더라고요. 근데 맨 처음에 여기를 눌러주고요. 여기 이쪽, 이쪽을 이렇게 눌러주래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지금 보이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좀딱 들어맞는, 아구가 들어맞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아, 필름 때문에 조금 거슬리긴 하네요. 그래서, 오닉스를 쓰다 보니까, 오닉스는 좀 필름이 안 거슬리는데, 이거 떼버리는 게 나으려나, 필름을? 에휴. 오랫동안, 아이고, 씨. 또 떼버리면 위에까지 떼버려야 돼가지고, 아, 고민이다. 일단은 그냥 밀어볼게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끼워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완성입니다. 어떠세요, 여러분들? 여기에 제 이름이 있어요. 저 준영인데, 이런 식으로 있어가지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어떠세요, 여러분들? 예. 네. 이게, 베어예요, 베어. 그래서, 럼미 베어인가? 그런 이름이에요. 그래서, 뭐, 빨간색도 있었고 그랬는데, 저는 블루로 했습니다. 제가 또 곰이면 좀 되게 좋아해가지고, 제가 또 곰상이어가지고, 개상, 뭐, 곰상 이런 식으로 했는데, 아무튼, 네,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래서, 제 이름도 있고, 이런 식으로, 네, 했는데, 조금 특이한 케이스 같아요, 여러분들. 이런 케이스는 제가 여태까지 써보질 않아가지고, 대부분이 이런 오닉스 케이스나, 이제, 링케 제품을 많이 쓰던가, 아니면은 좀 요렇게 뭐라 그러죠? 클리어 케이스를 좀 많이 썼는데, 요거는 좀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느낌은 나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요게 약간 오닉스는 약간 우레탄 소재 같은 느낌이에요. 얘는 그냥 일반 판 같아요, 판. 네, 요런 식으로. 네, 그래서 저는 스킨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구매를 했거든요. 근데 그런 거랑은 좀 완전히 다른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보시면 디자인 스킨은 얘가 이제 사파이어 뭐 가죽 그런 느낌이라서 좀 되게 예쁘고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까? 되게 좀 세련돼 보인다? 예, 네, 했는데 얘는 뭐랄까 가죽은 아니고 일반 판 같은 거예요. 그래서 프린팅 된 곰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네, 되게 귀엽습니다. 그리고 여기 특이한 게 이름을 이런 식으로 뭐 한글도 되고 아니면 영어도 이런 식으로 프린팅 해준다 그래요. 그래서 저는 저만의 케이스를 갖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안 하는 게 더 낫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예. 근데 뭐 저만의 케이스라는 그런 점에서는 훨씬 좋다고 생각을 하고 여기 보시면은 뭐 딥박스 스피치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카메라 보호가 굉장히 잘 되네요. 여기 보시면은 일반적으로 링캡 케이스도 그런 느낌인데 얘는 좀 많이 더 위로 올라와 있어요. 이 카메라 강화유리가 붙어 있는 데도 있는데 더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좀 특이한 케이스 같고 그 다음에 뭐 영어로 많이 되어 있네요. 여기 보시면 The Design Create 뭐 맞나? Creates the Power 예,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네요. 예. 아무튼 영어는 하여튼 아 영어 너무 싫어. 예. 이렇게 돼 있고 버튼도 여기 보시면은 뭐 딱 맞는다기보다 이런 식으로 공간이 좀 있어요. 근데 눌리는 것 자체는 불편하진 않습니다. 네. 약간 좀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옛날 오락기 이런 거 있잖아요. 오락기 옛날 오락기. 그래서 제가 이제 33살이니까 그 옛날 오락기 같은 게 조금 되게 좋은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옛날 스타트 버튼? 네. 이런 식으로. 네. 제 나이 또래면 뭐 예전 풀스나 아니면 세가 이런 거를 좀 많이 하셨던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예. 네. 이렇게 있고, 이제 여기는 완전히, 뭐라 말씀드리지? 와, 링캐보다 더 높이 올라와 있는 것 같아요. 예. 네. 그래서 아예, 뭐 링캐는 약간 더 올라온 느낌이라면 얘는 아예 솟구친 느낌이네요. 예. 네. 이런 식으로. 화면보다 훨씬 솟구친 느낌이라서. 네. 그리고 얘도 이만큼 올라와 있습니다. 뭐 링캐랑 비슷하다 보시면 되는데, 양옆, 또 이렇게 약간 뭐 이렇게 감싸준다는 느낌은 아닌데 어쨌든 조금 보호는 돼요.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내렸을 때 화면하고 완전히 약간의 그 차이는 있어요. 그래서 뭐 특별히 이렇게 했을 때는 문제될 건 없으실 것 같고 되게 예뻐요 여러분들. 그리고 이게 거치대 같은 건데 이 상태로 빼긴 굉장히 불편합니다 여러분들. 이게 그래서 이거는 조금 뭐 있으나 마나 기능 같아요. 왜냐면 아까 제가 이걸 떼고 꼈을 땐 괜찮은데 이거 자체는 좀 불편하네요. 예. 그래서 요거는 있으나 마나한 지금 제가 이걸 여는 방법을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네. 그래서 뭐 다 지저분하게 너무 이렇게 있는데 어떠세요 여러분들? 예, 이게 가격이 3만원이었거든요 배송비 포함해서. 근데 이제 가격이야 조금씩 이제 차이가 있는 거니까 그 점만 양해 부탁드리고 이거의 이 케이스의 장점은 글쎄요 그립감도 나쁘지 않아요. 근데 좀 두꺼워진 건 어쩔 수 없네요. 이만큼이 두꺼워졌어요. 그래서 링케 같은 경우는 되게 뭐라 말씀드리지? 이렇게 좀 부드럽게 잘 감싸진다고 치면은 얘 같은 경우는 약간 묵직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대신에 UH 케이스 정도는 아닌데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나쁘진 않네요. 예, 되게 뭐 앞으로 좀 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되게 껴봐야 될 것 같고 아무래도 제가 메인폰이니까 원래는 아이폰 12 프로를 하려고 했는데 그냥 해봤어요 이거를. 예, 그래서 예쁘네요. 예, 예쁘네요. 근데 이제 모르겠습니다. 이게 조금 뭐라 말씀드리지? 예, 조금 시간이 지나면은 까지지 않을까라는 좀 걱정이 되네요. 예, 이런 약간 좀 무슨 소재라 그러지? 약간 플라스틱인데 말 그대로. 예. 예, 전체적으로 저는 만족을 하면 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쪽도 보니까 지금 범퍼 형식으로 약간 이런 식으로 보이세요? 튀어나온 느낌? 뭐 떨어뜨렸을 때 특별히 뭐 파손이나 이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대신에 일부러 이렇게 던지지 않는 이상은. 그래서 나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대신에 저는 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영어가 써져 있거나 이런 걸 되게 좋아하진 않아요. 이 옆에 테두리나 이런 데 여기는 뭐 괜찮다 보는데 이런 데는 조금 솔직히 저는 별로예요. 예. 예. 뭐 이제 디자인 쪽으로 이렇게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좀 별로입니다. 예. 그래서 요거는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여기 보시면 마이크 구멍이나 뭐 이런 식으로 다 돼 있고 여기는 이게 예,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 뭐 충전 포트나 마이크 쪽 다 괜찮고 수압 쪽 네 그 다음에 예 뭐 이렇게 해도 되네요. 그래서 저는 최종 결론을 말씀드리면 굉장히 만족을 하면서 쓸 것 같아요. 예, 되게 예쁘고요 부드럽고 그 다음에 그래서 미끄러운 것도 없어요 별로. 예, 그러니까 그 점에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주시면 됐고 딥박스라는 브랜드입니다. 그래서 좀 신기해서 껴봤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여러분들 뭐 아무래도 좀 특이한 케이스다 보니까 영상이 길어지는데 이거를 교체할 수가 있대요. 그래서 으이차 이런 식으로 빼고 으이차 빼서 얘를
아, 이게 처음이다 보니까 좀 불편하네요. 예. 얘를 이런 식으로 교체를 할 수 있다. 이거 꼭 그러니까 이런 틀만 있으면은 뭐 얘뿐만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이거랑 똑같은 틀을 여러 개 디자인으로 여러 개 살 수도 있대요. 근데 그게 얼마였더라? 만 얼마인데. 예. 그래서 그건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시는 걸 권장해 드립니다.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뭐 거치대 형식인 것 같긴 한데 있으나 마나한 기능 같습니다. 이거는 조금 아쉽네요. 예. 그래서 뭐 예. 저는 안 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래도 뭐 디자인적으로나 뭐 가격적인 부분도 가격적인 부분? 네. 가격 조금 비싼 것 같긴 한데. 예. 그래서 뭐 그거야 개인차가 있으니까 네. 디자인 스킨은 뭐 이게 가죽이니까 좀 그렇고 그런데 네, 나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껴는 그런 방식 보고 제가 이제 끝낼게요. 그래서 이렇게 나온 거 그 이제 영상에서 나온 거 보면은 이런 식으로 해서 껴서 이런 식으로 넣는다는데 아, 참 불편한 끼는 건 불편합니다, 여러분들. 일반 케이스보다 손이 많이 가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 아니면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가 싶기도 하고 네. 아니면 그냥 이렇게 늘려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네. 어떻게 꼈지나? 네, 이런 식으로. 예, 흠집 많이 나겠네요. 예, 그래서 일단은 영상은 여기까지 찍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후기를 올려서 나중에 말씀을 드릴게요.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다음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